안녕하세요, 다니입니다. 오랜만에 디자인업백 컨텐츠를 가지고 왔습니다. 뭐 떡컨, W컨셉이나 뭐 29cm, 무신사, 뭐 다양한 곳에서 디자이너 브랜드 가방을 많이 팔고 있잖아요.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엄청 좀 핫한 이런 디자이너백들을 많이 가져와 봤습니다. 한 40종의 가방, 요즘 정말 핫한 가방들을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명품이나 이런 거 솔직하게 지금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자, 한 10년 전에 산 거 유행이 많이 지나가지고 그때 살 당시에는 오빠 이거 내가 10년간 쓰고 딸한테도 줄 거야 이렇게 하고 샀는데 저처럼 딸을 안 낳으셨다거나 자 딸이 없는 이슈 그리고 두 번째 유행이 너무 지나가지고 처박템이 됐다거나 자 이런 가방들 분명히 있으시죠. 자 가방 같은 것도 정말 클래식템도 있지만 유행을 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비싸게 산 제품인데도 처박템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디자이너백들이 정말 너무너무 잘 나와가지고 이게 엄청 비싼 가격이 아니 더라도 품질이 진짜 진짜 좋으면서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 트렌디한 것도 있지만 정말 클래식하게 오래 들만한 그런 제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정말 편하게 막 들 수 있는 거 가방을 모시지 않고 그러려면 이렇게 디자이너백이 전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리고 패션을 또 확 살려주는 포인트 아이템으로도 가방이 너무 좋습니다. 다양한 구독자 이벤트도 중간중간 많이 숨어 있으니까 빨리빨리 넘기지 마시고 저랑 재미있게 쇼핑하시면서 이벤트도 찾아보는 재미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가 좀 많이 지금 걸걸한 편인데요. 지금 제가 흡연자라고 이렇게 좀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저는 피부 때문에 절대 흡연은 하지 않고요. 단순히 말이 많아서 이렇게 목이 잘 쉬는 편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목 스프레이 투혼을 하면서 예쁜 가방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 끝까지 꼭 시청해주시고 다양한 구독자 이벤트에도 꼭 참여해주시길 바랄게요. 구독자 이벤트는 더보기란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노담 다니와 함께하는 가방 쇼핑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에떼라는 브랜드를 소개시켜드리려고 해요. W 컨셉에서 거의 요즘 이거 왕을 먹었다고 해야 되나? 너무 잘 나가고 있는 그런 브랜드더라고요. 자, 그 중에서 가장 예뻤던 거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는 이 제품입니다. 자, 필로백인데요. 밀키 브라운이에요. 밀키 브라운. 진짜 밀키밀키하죠? 그 밀크 카라멜 그 색깔하고 완전 똑같고요. 화면의 질감이 잘 느껴지실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슈렁큰 가죽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뭐 가공에 따라서 붙여진 이름인데 이게 좀 쪼그라든 가죽이라고 해서 여기 안에 자글자글하게 이렇게 아름다운 이렇게 가죽 무늬가 들어있어요. 이 가방을 어디서 많이 봤더라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런 느낌이 든 이유를 제가 찾았잖아요. 에르메스. 에르메스에서 사용하는 토고 가죽이 다 이 슈렁큰 가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느낌이 뭔가 나요. 에르메스 느낌 받으셨나요? 근데 매면요 에르메스보다 더 편안하고 더 예뻐요. 자연스럽게 흐르는 느낌이 정말 매력적인 제품이에요. 꾸안꾸 같은 느낌에 탁탁 걸쳤을 때 이렇게 오피스로 입어도 너무 예쁘고 캐주얼할 때도 걸쳤을 때 너무 예쁠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바바리 같은 거하고 같이 걸쳤을 때 너무 예쁠 것 같거든요. 정말 무심하게 툭. 그리고 사이즈가 어찌나 큰지 진짜 진짜 대박 크거든요. 축구공 같은 거 이렇게 하나씩 넣고 다니시다가 간편하게 운동을 하실 수도 있을 정도로 아주 아주 큽니다. 고데기까지 다 갖고 다녀도 될 것 같거든요. 자, 이게 무심하게 툭 이게 매력인 제품이고요. 물건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 자연스럽게 처지는 모양도 정말 예뻐요. 이렇게 따로 자 동그랗게 깜찍하게 이렇게 따로 지퍼 수납할 수 있는 게 있어서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 있죠. 뭐 아주 값비싼 귀걸이라든지 내 결혼 반지 같은 거 여기다가 넣어놓으시면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안쪽이 다 스웨이드로 되어 있어서 내부까지 고급스럽게 잘 마감이 된 제품. 요즘 무심한 느낌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필로백은 이렇게 큰 사이즈도 있고 이렇게 미니미니한 사이즈도 있는데요. 이건 이렇게 가볍게 토트로 이렇게 딱 들고 다녀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원피스 같은 데다도 이렇게 토트로 이렇게 들어도 너무 괜찮죠? 이렇게 툭 들어도 이게 캐주얼이나 정장 어디나 되게 멋스럽게 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방입니다. 역시 슈렁큰 가죽으로 재단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이 물결치는 모양 안에 자 이렇게 스프레이도 넣고 핸드폰도 넣고 마우스도 넣고 하면 자연스럽게 딱 처지면서 더 예쁜 모양이 돼요. 자 이렇게 입구가 이렇게 별 모양으로 이렇게 됩니다. 너무 예쁘죠? 좀 안에서 돌아다니는 게 걱정이신 경우에는 그 이너백을 따로 구매를 하시면 되고 걱정이 안 되시는 경우에는 저처럼 손의 촉감을 이용해서 필요한 물건을 찾는 거에 저는 이거 안 봐도 다 찾을 수가 있어요.
느낌으로 핸드폰 뭐 이런 식으로 아, 둘다 너무 예뻐서 잘못 고르겠더라고요. 사이즈는 개인의 선택. 900입니다. 이 가방 진짜 너무 색깔 예쁘지 않아요? 완전 세련됐어요. 이 색깔이 진짜 모든 옷에 다 어울리는 그런 색이거든요. 이 크링클 소가죽이라고 해요. 크링클 소가죽이 스크래치에 엄청 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아래로 이렇게 가면서 점점 넓어지는 형태로 완전히 네모난 것보다 약간 더 멋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제가 이 미니 사이즈를 꼭 달라고 꼭 이렇게 같이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이렇게 걸어서 같이 가지고 다니셨을 때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 조그만 거에는 교통카드나 신용카드, 뭐 차키나 립스틱, 뭐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싹 넣으시고 이렇게 걸어주시면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아니면 이 안에다 쏙 집어넣으셔도 됩니다. 이게 걸어준 거두개 자체가 너무너무 귀여운 그런 코디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그만 것도 너무 실용성이 좋고 귀여워요. 지하철 같은 거 타실 때 이걸로 딱 찍어주시는 거죠. 엉덩이로 이렇게 딱 찍는 거 이제 그만하고 자, 이 미니백으로 딱 찍으면 얼마나 예뻐 보일까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두 개를 걸치고 다니는 거, 이렇게 코디를 하는 걸 한번 추천을 해드려 보고요. 엄청나게 큰 백이라서 수납 같은 거 진짜 마음대로 많이 하셔도 될것 같아요. 가장 큰 매력은 이렇게 가죽가죽마다 사이사이마다 이렇게 갈라져 있는 패딩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모양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또이 미니 붓백의 사용처가 또 있어요, 여러분. 자, 맨날 친구들이 나를 사주기만 했어. 나 아기 본다고 고생한다고. 근데 이제 갑자기 친구들이 같이 가다가 저녁을 먹기로 했는데 저녁 먹기 전에 커피를 먹기로 했어. 그러면 커피는 내가 살게. 이거 별로 안 비싸니까. 저 내가 살게 할때 친구들끼리 신용카드 다툼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때 가장 먼저 빨리 누구보다 빠르게 카드를 꺼낼 수 있는 건 바로 이 미니 붓백입니다. 꼭 미니 붓백을 같이 하셔서 멋스러움도 잡으시고 자 돈도 저렴한 거는 낼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앳데이에서 준비해주신 첫 번째 구독자 이벤트입니다. 이 마이크로 붓백과 붓백 이렇게 세트로 한 분께 제공을 해드리니까요. 더보기란 꼭 확인해주시고요. 다른 브랜드 구독자 이벤트도 뒤에 준비하고 있으니 집중해서 봐주세요. 좀 편안한 브랜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에보니? 또 에보니. 자, 이런 느낌. 무쿠, 너 지금 에보니? 무쿠엔 에보니입니다. 항상 거의 애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에보니? 자, 이런 질문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브랜드를 봤을 때 아주 친근감이 들었어요. 진짜 에보기에도 좋은 그런 가방들이 많더라고요. 애시즈드 백팩. 웜그레이라고 합니다. 제가 백팩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두 명의 아들을 낳았거든요. 우리나라 국방을 위해서 제가 수훈을 했죠. 군인을 두 명이나 낳았습니다. 제가 가죽 소재 백팩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건 나일론 백팩이라서 너무 가볍고 좋더라고요. 가죽보다 그리고 좀더 캐주얼한 느낌인데 정장에도 잘 어울려요. 이 웜그레이 색깔이 아무 데나 잘 받는 그런 색깔이에요. 그리고 손이 잘 닿는 부분은 가죽으로 돼 있어서 손을 자주 안 씻으셔도 손때가 그렇게 많이 타진 않습니다. 완전 화이트도 아니면서 진짜 웜 그레이거든요. 따뜻한 느낌을 줄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안에 수납도 이렇게 엄청 넓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정장이나 캐주얼 아무 데나 잘 어울리거든요. 제가 지금 약간 오늘 명품관 직원처럼 입고 싶어가지고 정장 같이 입었었는데 여기다가 매도 저 퇴근할게요 하고 가는데 백팩을 딱 매. 저 그럼 너무 좀 귀여워 보이잖아요. 여기에 왠지 샤넬 클래식 들었을 것 같은데 이걸 맸어. 반전 매력으로 더 귀여워요. 그리고 실제로 에보니 할 때도 괜찮은 그런 제품이거든요. 이거 기저귀 가방으로도 이렇게 토트나 숄더도 진짜 괜찮지만 백팩이 정말 세상 편하긴 하더라고요. 정장, 뭐 출근, 에보니 모두 가능한 그런 제품입니다.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스트롤 백입니다. 학생분들도 너무 이렇게 무거운 가방 안 그래도 공부하시느라 힘든데 근데 가방 무게라도 줄이고 싶다면 이런 거 진짜 추천드리거든요. 여기 모델 착샷에도 보는 것처럼 색깔 너무너무 핑크핑크 딸기우유 색깔이에요. 이게 숄더 크로스 모두 가능한 이것도 이 색깔 똑같이 맞춰가지고 너무 섬세하게 예뻐요. 이게 뭐 아이패드는 물론이고 A4까지 수납이 가능한 그런 크기거든요. 그래서 좀 편안한 가방 찾고 계셨다면 이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클래식 백 브라운입니다. 이 색깔은 뭐 베이지 색깔도 있고 블랙도 있는데요. 90년대 느낌 요즘 유행이잖아요. 정말 정장에도 이렇게 매도 너무 딱 사람이 클래식해 보이고 예쁘죠? 각이 잘 잡혀 있고 여긴 진짜 가격이 괜찮아요. 웬만한 소지품은 다 수납이 되실 것 같습니다. 몽드몽드입니다. 이름 너무 귀엽잖아요. 몽드몽드. 첫 번째는 클래식 턴락 버튼 크로스백 다운 블루. 이건 색감 때문에 꽂히더라고요. 제가 제일 속 좋아하는 색깔이 스카이 블루거든요. 복스 가죽을 사용했다고 하거든요. 색깔이 이제 화면상에서 이게 보이는 것보다 실제로 보면은 약간 슬퍼. 약간 슬픈 그런 스카이 블루거든요. 근데 약간 정말 안개가 낀 듯한 그런 좀 분위기 있는 느낌의 스카이 블루예요. 근데 약간 한톤 죽여주면서 고급스러움 잃지 않은 약간 우아한
다양한 느낌을 줄수 있는 그런 색감입니다. 숄더로 멜 수도 있고 크로스로 멜 수도 있어가지고 그날그날 이렇게 옷에 따라서 안쪽에 수납 이 정도 할수 있고요. 웬만한 소지품은 다 들어갈 것 같아요. 자, 또 목에 가래가 끼니까 또 이게 착착 이 턴락 느낌이 화투 칠때 느낌이 들어요. 착. 모델 착샷을 보고 완전 꽂혔거든요. 몽드 메일백 빈티지 브라운입니다. 일단 약간 이렇게 크랙감이 있는 가죽을 사용해서 빈티지한 그런 느낌이고요. 자, 아이패드 수납 당연히 가능한 엄청나게 큰 가방입니다. 자, 이렇게. 자, 안이 엄청나게 커서 빅백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좀각 잡힌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원피스 같은 데다가 매도 좀 멋이 나더라고요. 한번 보실래요? 자, 이렇게. 뭔가 열심히 일하는 뭔가 되게 열일하는 느낌 아니에요? 딱 요렇게. 이렇게 매도 너무 예쁘고, 그냥 이렇게 힙하게 입으신데도 이거 탁 걸쳐주시면, 난 너무 자유롭지만은 않은 사람이야. 딱 이렇게 각이 잡힌 느낌이 들어요. 편지봉투를 이렇게 모티브로 해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제가 딱 이거 보자마자, 옛날에 우체부 아저씨들이, 집배원 아저씨들이 큰 가방 메고 다녔거든요? 실제로 전문직이시거나, 실제로 서류가 많으시면 진짜 멋있을 것 같고, 저같이 아무것도 안 들고 다니셔도 멋있게 보일 수 있는 전문직 느낌을 코스프레 할수 있는 그런 가방이죠. 클래식 버튼 토트백입니다. 자, 역시 여기 이렇게 몽드몽드의 상징 이게 있는데요. 이게 꼭 돼지 코 같아가지고 지금 너무 삼겹살이 먹고 싶어졌어요. 얘는 크로스 끈도 따로 있는데요. 전 이게 이 토트 모양이 너무 예뻐가지고 선택을 했거든요. 자, 각이 진짜 잘 잡혀있는데 여기를 살짝 이렇게 곡선을 주면서 간단한 건다 들어가요. 뭐 마우스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자, 요렇게 들고 다니시면 이거 그냥 모양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적당한 복스 가죽의 광택. 진짜 초콜릿 같아요. 윙카가 방금 뽑아낸 그런 느낌입니다. 오버핏 자켓 같은 거 즐겨 입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항상 너무 큰 가방 이렇게 메는 것보다 조금 반대로 이렇게 딱 들어주시면 좀 귀여워요. 이걸 하나를 죽여줘. 몽드몽드의 클래식 레더 하프문 미니백입니다. 자, 여러분, 이 제품 구독자 이벤트로 나가는 제품입니다. 몽드몽드에서 총 3분께 색상 랜덤으로 발송을 해드릴 거예요. 자, 자세한 참여 방법은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테디셀러로 잘 나가는 가방이래요. 근데 정말 딱 무난하고 예쁘잖아요. 딱요 정도 사이즈의 미니백이 진짜 활용도가 높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은은한 크랙감이 있는 소가죽으로 만들어져서 물건을 많이 부시고 잃어버리는 사람들한테 이런 가방이 진짜 좋아요. 근데 이미 이렇게 크랙감이 있게 나왔어요. 마음 편하게 들기에 정말 좋은 거. 우리 딸하고도 같이 멜수 있을 정도로 유행을 전혀 타지 않는 그런 디자인에 굉장히 무난하고 튼튼하게 잘 만들어진 가방입니다. 그 메리엘의 가방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틸다 체인 백팩입니다. 자연스러운 광택감, 그리고 이 색감이 진짜 너무 가짠 아주 꼬소한 그런 우유를 담은 것 같은 그런 백이에요. 각이 이렇게 잘 잡혀 있어서 고급스러운 느낌 주거든요. 이렇게 자석으로 쉽게 열었다 닫을 수 있는 이런 제품이고, 아, 저 귀중품이 진짜 많은 부자 언니들 있죠. 그런 언니들을 위해서 안쪽에 이렇게 하나 더 잠글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귀여움이 세상을 지배하거든요, 여러분. 저 귀여운 느낌에는 백팩이 딱이에요. 귀여우면서도 고상하다고 해야 될까? 여기 손잡이 부분이 이렇게 힘이 딱 있어가지고 이렇게 토트로 드셔도 그냥 예뻐요. 이 끈을 뗄 수는 없어요. 자, 분리할 순 없어. 너와 난 한몸. 드메리엘의 볼링백 탄 브라운입니다. 자, 스티치가 진짜 견고하게 들어있어서 좀 값비싼 그런 가방 느낌을 내줍니다. 이렇게 토트로 들어도 딱 각진 느낌으로 너무 예쁘고요. 자, 숄더 크로스로 매도 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자, 여기에 요즘에 가방들은 요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믿음의 벨트라고 부릅시다, 이제부터. 이렇게 두 가지 손잡이를 믿음의 벨트로 단단히 이렇게 묶어주는 자, 요런 디테일도 있고요. MBTI로 치면 저의 완전히 반대 MBTI. 자, ISTJ가 잘들것 같은 그런 가방이에요. 뭔가를 착착착착착착 잘 수납을 정리해서 넣어요. 착착 테트리스 하면서 잘 넣은 다음에 자, 믿음의 벨트까지 딱 묶어주면 되는 ISTJ 전용 가방입니다. 어우, 정말 저는 평생 가질 수 없는 그런 느낌이죠? 자, 요렇게 해서 딱 매면 ISTJ 출동 완료. 드메리엘의 케이트 도트백 초코 브라운이에요. 진짜 이것도 다크 초코 느낌이 나죠? 각이거든요. 네모네모, 네모의 꿈. 자, 그런데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런 디테일이 또 특이하고요. 아, 소가죽으로 일단 엄청 단단한데 가방이 많이 무겁지 않아요. 크로스로도 사용이 가능한 그런 가방입니다. 자, 이 가방을 보자마자
딱든 생각은, 자, 결혼하시는 분들 있죠? 자, 이거 청첩장 돌리기에 너무 좋은 가방인 것 같아요. 여기다 청첩장이나 이거를 가득 넣으면 진짜 딱이야. 친구들한테 다 돌리는 거죠. 제 결혼식에 와주세요. 자, 결혼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청첩장 돌리기에 너무 괜찮고요. 그리고 청첩장만 돌리면 끝이 아니고 축의금 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친구가 축의금 받아주고 그런 것도 하시죠? 이제 그 가방 순위를 해줄 친구한테 이 가방에다가 축의금 좀 받아줘. 여기가 터질 때까지 각 잡히게 돈을 착착착착착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가방이에요. 자, 스킵 안 하고 보신 분들은 이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메리메리 드메리엘에서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을 또 준비를 해주셨어요. 자, 우리가 항상 이렇게 일만 하진 않아요. 항상 일개미처럼 일만 하진 않고 가끔은 저희도 쉬잖아요. 쉬어. 자, 쉬기도 하는데 집 앞이야 나와 했을 때 뭐 가방을 뭐 갑자기 이렇게 엄청 큰 거나 갑자기 청첩장 가방을 들고 가기 좀 그런 거예요. 자, 그럴 때는 간단하게 돈만 있으면 돼. 너 돈만 갖고 나와. 돈하고 담배 챙겨야 될 때 필요한 귀여운 이런 체인 윌렛을 세 분께 드린다고 합니다. 파는 사람 같죠? 자, 요렇게 멜 수 있는 체인 윌렛이에요. 초록색 이렇게 좀 어두운 옷 입었을 때 하나 딱 포인트 주기에 너무 좋아요. 초코 색깔 있고 아주 아주 상큼한 벚꽃 색깔, 이렇게 핑크 색깔도 있습니다. 이건 정말 가벼운 외출 때 너무 좋은 그런 윌렛이에요. 진짜 필요한 것만 딱딱 들어있잖아요. 자, 가벼운 데이트 하고 싶네요. 자, 립스틱이랑 발라야 되잖아요. 우리 친구들도 입술 안 바르면 오늘 내일 하는 것 같이 이렇게 아파 보이는 친구도 있거든요. 립스틱은 꼭 갖고 다니고 이렇게 한 다음에 바르고 집어넣고 이렇게 야무지게 단추가 있어요. 귀여운. 이렇게 딱 닫아주면 되는 아주 귀여운 가방이에요. 시엔느 제품은 요즘에 되게 많이 메고 다니는 그 코스백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유행 지났나요? 그게 좀 가볍고 수납이 잘 되고 귀여워서 많은 분들이 맸던 것 같은데 그거랑 조금 무드가 비슷한데 훨씬 예쁘더라고요. 시엔느의 패딩백인데 데님 블루예요. 색깔 너무 상큼. 데님 색깔이 연청 색깔인데 근데 이거는 페이크예요. 진짜 데님은 아니고 데님 느낌만 낸 그런 원단이라서 오염이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너무 가벼워요. 거의 팔찌 수준이거든요. 코튼 백 원단에 6온스의 두께감 있는 이런 솜을 퀼팅해서 사용을 했다고 해요. 가벼운 피크닉이나 여행 때도 정말 무거운 가방 싫어하시는 분들은 여기 거를 보시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안쪽에 색깔도 이렇게 빨간색으로 너무 상큼하게 귀엽습니다. 그리고 뭔가 운동 다니실 때 운동복 같은 걸 따로 챙겨야 될 때 있잖아요. 그때 그냥 에코백은 좀 너무 흐물흐물한 느낌이 나가지고 바닥에서 완전 묵사발이 됐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묵사발을 만들진 않을 것 같아요. 다른 횟님들이. 운동백으로도 너무 괜찮아요. 정말 가볍고. 크로스 패딩백. 이거는 크림입니다. 나일론 소재로 되어 있어서 이것도 가볍거든요. 이건 근데 그냥 거의 솜사탕. 거의 솜사탕. 그 코스백보다 개인적으로 이게 훨씬 예쁜 것 같거든요. 이렇게 멜 수가 있는데 크기가 엄청 커가지고 13인치 노트북까지 들어가요. 안쪽은 또 초록색이어서 너무 귀엽잖아요. 시엔느 가방에 또 엄청난 장점을 제가 발견했잖아요. 지진 같은 거 났을 때 있잖아요. 자, 머리를 보호해야 돼. 근데 이런 걸로 보호하면 난 안 죽을 것 같아요. 갑작스러운 펀치가 날아오는 그런 공격에도 복부 같은 데, 명치 같은 데 보호를 할 수가 있죠. 자, 지갑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저렴하더라고요. 이거는 안전 가방이다. 우리 안전 지킴이 시엔느. 매흐의 에밀리 숄더백입니다. 딱 보자마자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너무 예쁘죠? 디자인으로 먹고 들어가는데 실용성도 너무 좋습니다. 이게 컨버스하고 이 소가죽의 조화가 어떤 옷에나 너무 잘 어울리고요. 보통 이런 빅백이 옆으로 넓게 나왔는데 거의 정사각형에 가깝게 나왔는데 이 위에 숄더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렇게 좀 길쭉한 이런 느낌을 줘서 맸을 때 좀 날씬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길쭉한 물건을 많이 가지고 다니신다면 이 가방이 진짜 좋으실 거예요. 완전히 가죽으로 된 것도 있습니다. 뭔가 각이 잡힌 느낌이라서 직장 인들 출근할 때 백으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좀 젊은 느낌은 좀 캔버스가 더 있는 것 같고 좀 더 고상하고 그런 느낌은 가죽으로 된 게 더 있는 것 같아요. 폴뉴아 제품들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이 폴뉴아가 굉장히 핫했었더라고요. 지금도 굉장히 핫한데요. 제품들 보니까 좀 견고한 면에서 정말 뛰어나더라고요. 즉 가방을 좀 탄탄하게 잘 만들었다? 자, 첫 번째 가방은 바로 미니 브릿지 백입니다. 이게 런던의 타워 브릿지를 모티브로 만들었대요. 타워 브릿지를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저는 인생샷만 찍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누군가는 이렇게 가방으로 영감을 얻기도 하네요. 역시 예술가는 달라요. 자, 하나, 둘,
셋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좀 구조적인 그런 느낌이고, 여기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 안에 있는 것들도 막 이렇게 빠지거나 돌아다니지 않게 잘 보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선택한 색깔은 레몬 색깔인데요. 갈수록 우리는 늙기만 할 뿐인데, 자, 그럴 때마다 상큼함을 넣어줄 필요가 있거든요. 이제 레몬 색깔로 좀 이렇게 예쁘게 상큼함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요즘에 이렇게 러닝 같은 걸 많이 입고 다니시더라고. 이게 유행인가 봐요. 대단해. 레몬을 하나 딱 들어주니까 코디가 확 상큼하게 살죠. 숄더룩에도 너무너무 상큼한 그런 느낌이죠. 레모나, 레모나. 클래식 로고 할리 백팩이에요. 백팩이 완전 책가방이지 않아요? 사찰백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느낌을. 각이 제대로 졌어요. 모서리에 찔릴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서류 가방처럼 들어도 너무 예쁘고, 토트로 들어도 예쁘고, 숄더룸에도 이제 각 잡힌 느낌으로 너무 예쁘고, 백팩으로 뵀을 때 진짜 최고봉으로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어떤 유럽의 어떤 마을에 아주 학교를 다니는 빨강머리 앵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가방이 진짜 폴뇨와는 너무 탄탄하다. 근데 좀 많이 뾰족뾰족해가지고, 자, 눈찔림 주의하세요. 술 먹고 이제 또 눈찔리면 큰일 납니다. 이런 모서리에. 폴뉴아 제품 이렇게 소개해드렸는데요. 폴뉴아 제품 진짜 이게 얼마나 튼튼하고, 여기가 각이 졌길래 술 먹고 조심하라 했지? 그리고 얼마나 튼튼하길래 이게 견고하다는 말을 제가 진짜 많이 했잖아요, 폴뉴아. 근데 여기가 지금 더현대 서울 3층에서 3월 28일부터 그리고 5개월간 장기 팝업을 진행한대요. 자, 그래서 아, 궁금해. 야, 이거 실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팝업 행사장에 직접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에노즈의 티위 슬링과 티위 백 이렇게 두 가지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두 가지 모두 구독자 이벤트로 한 점씩, 에노즈에서 한 점씩 구독자 선물로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자, 너무 감사한 일이죠. 구독자 이벤트 꼭 확인하시고요. 어떤 브랜드마다 자기 개성 있는 어떤 로고 같은 거 심볼을 넣잖아요. 자, 여기는 이겁니다. 자, 이게 예쁘다는 후기가 진짜 많더라고요. 투웨이로도 되는데요. 자, 이렇게 숄더로 매실 수 있고, 또 백팩으로도 변신이 가능하거든요. 여기 뒤에 링에다가 끼우면 백팩으로 변신을 해가지고 이렇게 뒤로도 멜수 있어요. 이건 진짜 부드럽게 말랑말랑한 그런 가죽이에요. 자, 푸드파이터처럼 입구는 작지만 안에 정말 많이 이렇게 많이 넣을 수 있는, 이렇게 방부제도 넣고 자, 이렇게 넣을 수 있는. 자, 되게 반짝반짝하고 이 실버도 광택 보이세요? 화면상으로. 체인의 광택감이 진짜 너무 예쁘거든요. 실제로 보면 액세서리 같은 걸 화려하게 안 하시는 분들한테 화려함을 좀 더해줄 수 있는 그런 가방이라고 볼수 있죠. 그냥 티백은 그 티 슬링백보다는 크기는 작은데요. 두 개를 비교해보면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조그매요. 얘는 백팩은 안 되고 크로스백 그리고 숄더백으로 활용 가능하신데요. 진짜 무게도 가볍고 부드럽고 수납도 잘 되는데 미니백이라서 미니백 매니아 분들은 이것도 눈여겨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구독자 선물은 모두 여러분의 힘으로 받은 겁니다. 갑자기 여러분이라는 노래가 생각나네요. 자, 구독자 이벤트 선물은 모두 여러분. 여러분이 받아오신 겁니다. 여러분이 제 콘텐츠를 봐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유러피안 냄새가 많이 나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레기아트흐 메프. 레메프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요. 레메프. 이름이 프랑스어라고 하거든요. 프랑스어로 네 명의 여자친구들이란 뜻이래요. 굉장히 저한테는 네 명의 여자친구들은 핑클밖에는 잘 모르는데 이제부터는 레메프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감성적이고 예쁩니다. 그리고 너무 놀란 점은 정말 실용적이에요. 자, 한번 보시면 에코백처럼 생겼는데 너무나 멋스러운 에코백이죠.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 짐을 싣고 다닐 수가 있어서 진짜 그냥 보부상이야 보부상이야 장난으로 보부상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보부상 있죠. 장사하시는 분들 이거 가지고 다니셔도 될것 같아요. 나 짐이 많아서 보부상이 아니라 진짜 보부상이야. 엄청 실용적이에요. 거기다가 이 자수가 전부 다 손자수래요. 손으로 한땀한땀 정말 무심하게 프렌치룩에다가 하나 탁 걸쳐주시면 스럽게 축축 처지는 이런 느낌이 매력적인 가방입니다. 1박 2일 여행 짐 같은 경우는 이건 아주 거뜬해요. 거뜬해. 그래서 이제 또 장바구니 같은 것도 나는 항상 멋을 내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작게도 바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하나 티셔츠 정도 부피밖에 안 돼요. 자, 어디 가방에다 넣고 다니시면 갑자기 큰 짐을 넣어야 된다 할때 이거를 쫙 펼치시면은 큰 짐을 넣을 수 있는 이렇게 숄더백으로 변신을 합니다. 이건 발리즈 백인데요. 이런 색깔의 티셔츠가 있으면 사고 싶을 정도로 진짜 고운 핑크색인데요. 어마어마한 수납력을 자랑합니다. 여기 본 보야지
Paris. 저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파리로의 즐거운 여행이라는 뜻이래요. 자, 언젠간 우리 모두 파리를 갈수 있다. 자,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까지 주고. 까이에 백이라는 가방인데요. 자, 뭔가 일본 여고생이 벨것 같은 그런 스포츠 백 느낌이 나죠. 비건 레더로 엄청나게 부드럽고요. 이 하트 통통한 키링은 이 가방을 구매할 때 같이 할인이 되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자, 비건 레더라서 저 역시 여기는 좀 환경적인, 친환경적인 느낌을 주는 그런 브랜드네요. 뭐 에코백, 그리고 비건 레더백. 13인치 노트북까지 수납이 가능한 엄청나게 큰 가방입니다. 안에 내부 수납이 되게 잘 되고, 딱 이렇게 하트 키링으로 해서 이렇게 딱 내면 진짜 귀엽고 발랄한 느낌을 줄수 있는 그런 가방입니다. 이 에코백들 실제로 얼마나 귀엽고 예쁜지, 크기가 얼마나 큰지 궁금하신 경우에는, 자, 여행 가방 하나 마련해야겠다 하시는 경우에는 지금 3월 29일부터 4월 4일까지 더 현대 여의도 위마켓에서 팝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가볍게 들러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레이드백 제품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뭔가 컬러풀하면서도 디자인이 독특하고 귀여운 제품들이 많았어요. 페루백인데요. 색깔을 제가 올리브로 선택을 해봤거든요. 일단 이렇게 슬링 모양으로 굉장히 특이하죠. 뭔가 보헤미안 느낌을 주기도 하고, 여기에 이렇게 꼬임 느낌이 있어가지고 독특합니다, 마감. 자, 여기 착샷에서 보시는 것처럼 뭔가 옷을 굉장히 심플하게 입으셨을 때 포인트로, 컬러감으로도 그리고 모양으로도 포인트 주기에 너무 좋은 가방. 자, 레이드백의 라노백입니다. 레드. 레드 색깔이에요. 자, 이 쨍한 레드 색깔이 은근히 정말 아무데나 잘 어울리거든요. 제가 레드 색깔 소개할 때마다 항상 이게 돈 들어온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색깔이 진짜 쨍하고 너무 예쁜데, 자, 온갖 착장에 레드가 생각보다 잘 어울립니다. 레드백이 없으셨던 분들은 한번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성스러운 느낌 가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여성미를 한번 찾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여성미를 찾고 싶은 남자분들도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페미닌한 룩에 매도 진짜 너무 찰떡이지만, 코디에서 보는 것처럼 무심한 저런 옷에도 포인트로 하나 딱 들어주면은 여성미를 뿜뿜 발산할 수 있는 여성 호르몬 같은 그런 백이 될수 있죠. 레드 색깔로 돈도 많이 벌고 여성미도 꽉 먹고 알먹고가 되는 그런 백입니다. SS 시즌 사냥꾼 백이에요. 자, 여름에 더위 사냥하기에 딱 좋은 그런 컬러감과 크기죠. 자, 너무 이제 더워지면 다 짜증나거든요. 너무 무겁고 큰 백으로 나를 짓누르지 말고 이렇게 작고 귀여운 백들로 이번 여름 더위 사냥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데님으로 된 그런 백팩인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카이블루가 체인마다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건 진짜 그 청바지가 아무 옷에나 다 받쳐 입기가 좋은 그런 바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가방도 그 청바지 같은 느낌으로 아무데나 잘 멜 수가 있는데요. 진짜 너무 얘도 귀엽고, 실버 페이던트 미니 체인백이거든요. SS 시즌에 너무 딱 어울릴 만한 그런 컬러감과 이 체인도 딱 시원해 보이는 느낌을 줍니다. 지금 시즌에 메면은 계절감이 너무 잘 사는 그런 가방이에요. 이제 곧 있으면 진짜 더워지거든요, 여러분. 자, 더워진데 가방도 너무 덥게 하고 다니지 마시고 가방으로라도 이제 아이스 시원한 느낌을 내가 주는 거야. 자, 요렇게 많은 제품들 중에 마음에 드는 게 하나쯤은 있겠지. 자, 이런 생각으로 오늘 촬영을 했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 재미있는 컨텐츠로 찾아올게요. 구독하고 좋아요도 잊지 말고 한번 지금 빨리 눌러보세요. 한번. 안녕.